타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피스텔은요, 냉장고, 그 다음에 전기레인지, 세탁기, 그 다음에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풀 옵션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상부. 그리고 싱크대실 하부장. 이제 가스레인지가 필요 없이 이제 전기레인지 그리고 세탁기까지. 저희들 오피스텔은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수납장이 상당히 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뭐 신혼부부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최신 시대의 해바라기 수전이라든지 어떤 샤워하는데 넉넉한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1.5룸으로서 네, 보시다시피 이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 동료들 두 명 세 명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거실이라든지 방 침대를라도 충분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서비스 면적으로 저희들이 복층형 저희들이 구조로서 이 복층은 저희들이 보통 3평에서 7평까지 저희들이 덤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복층도 어떤 충분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 1층과 똑같이 저희들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여기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터치식으로요, 누르면 일단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저희들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납 공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히 저희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델하우스를 예방하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이등만 부장을 찾아주시면 요즘 부동산 어떤 세제라든지 저희들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고를 때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향후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발생될지, 그리고 공실 걱정이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오피스텔은 지하철 1호선 제2역 도보로 1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저희들 오피스텔 주변에는 고려대 등 대학이 7개, 그 다음에 전통 재래시장, 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지하철 서너 장을 이동하면은 동대문, 종로, 광화문, 서울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실 걱정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 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청량리에서는 강북 최대의 어떤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그 주변이 개발 포재가 있느냐입니다. 저희들 오피스텔 주변에는 지금 동북선 도시철도가 심리역, 재기역, 그리고 상계역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출퇴근에 충분한 어떤 시간이 단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청량리역은
앞으로 GTX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의 어떤 교통 요충지로서 어떤 최대의 어떤 수혜 지역이 저희들 오피스텔 현장 시장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 대학교 밀집 지역이라든지 역세권 그리고 어떤 교통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있을 때는 빠른 완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집값 상승이라든지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청량리 이쪽에서는 향후에 어떤 오피스텔이 나올 위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신다면 최고의 어떤 투자 성적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상세히 저희들 답변해드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2등반 부장을 찾아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세무라든지 어떤 저희들 현장에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